네, 오늘은 투자를 하려면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자가 되기 전에는 꼭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가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이죠. 흐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뭘 팔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현금 흐름은 뭘 통해서 창출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소득이다. 두 번째는 지출이다. 소득을 올리면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지출은 줄인다.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급여가 올랐을 때 결론은 저축이 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투자자가 될수 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먼저 현금 흐름부터 만들어라.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다 백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딴거 하지 말고 소득을 만드시고 지출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로 소득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자산의 증식이지.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수익까지 가는 거는 두 번째 단계고 자산이 증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증식 되기도 전에 배고픔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올라가면서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느끼지만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한탕주의다. 이 소득이 올라가는 구간이 짧다. 우리는 이 소득이 쭉 올라가는 구간을 되게 적은 구간으로 경험을 할 것이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지. 어우, 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도 뭐야? 아이템에 나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 사업을 시작할 때도 현금 흐름 없는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현금 흐름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옳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줄였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지출을 뭐 한다고 하냐면 세팅한다고 해요, 세팅.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출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에 가장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방해 요소가 인플레이션.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까지는 6,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내일 가보니까 8,000원이 되고 또 내일 가보니까 10,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고 있는 지금의 돈과 내일과 모레 쓰는 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항상 투자도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항상 뭘 해줘야 된다? 소비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여서 뭘 해야 됩니까? 적정한 소비로 세팅을 해주는 것이 현금 흐름이다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것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입니다. 근데 식은 현금 흐름이 생기면 되죠. 근데 뭐는 해결이 안 될까요? 주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주가 해결이 안 돼? 얘는 비싸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매매를 하던 간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월세 맨날 변할 거고요. 전세 맨날 변할 거고 매매 맨날 변할 건데요. 적어도 월세를 하면은 몇 년은 갈수 있어요? 보통 2년, 많으면 4년까지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해진다.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는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가지고 전세를 가지고 매매를 가지고 나의 삶에 예측 가능성을 가져오면은 그 다음부터 그 소비 지출 안에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시드머니를 가진 자입니다. 시드머니라는 게 뭐예요? 이는 시드가 씨죠. 씨. 배고프다고 뭘 먹지 말고 씻지 말아라. 씨앗이다. 그러면 이 씨앗은 땅에다가 심는다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안 났다고. 내가 내일 배고프다고 그 씨앗을 다시 파서 먹을 거냐고. 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있네. 언제까지? 열매가 나올 때까지. 결론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돈을 건드리면 씨앗이 안 되는 거라. 첫 번째, 뭐 빼고? 삶 빼고, 그 다음에 주택 빼고, 요 삶과 주택을 빼고 나서 남는 돈이어야 된다고. 이게 옛날에는 1,000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1,000만 원만 모으면 그때 투자해라.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되더니 3,000만 원 되더니 5,000만 원 되더니 요즘은 1억까지도 나온다 이거지. 왜 이렇게 자꾸 변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아까도 우리의 현금 흐름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주거 환경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시드머니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럼 이걸 따라 맞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축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돼.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면 이게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통해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